부처님이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종교적인 대상을 가지는 것이 바로 불상의 신앙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취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불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으로 된 정일라안경에 보면 바로 불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시다가 33천에 있는 마야 왕비에게 설법하기 위해 33천으로 가신 일이 있는데 지상에서 부처님을 뵐 수 없게 되자 코산비국의 우전왕과 코살라국의 파사이광이 전단나무로 금치를 한 부처님 형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정일라안경에 한역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엉터리입니다. 불상은 사실상 탑의 기원에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도일스님의 불교 이야기 제40이라 탑의 기원과 한국 불교의 발전이라는 41편을 보시면 탑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게 정일라안경, 한역본 정일라안경에서 불상의 기원이 엉터리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바로 불상 이전의 신앙 대상이 있었습니다. 불상 이전의 신앙 대상은 바로 보리수나무였습니다. 보리수나무 그리고 또는 보리수잎 그리고 이 보리수잎을 형상화시켜서 발전시킨 탑, 예,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또 부처님의 돌아가시면서 보여주신 그 발의 형상,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불상 이전의 신앙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 세계 최초의 불상은 바로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파키스탄 제일 북쪽과 아프가니스탄 남쪽 지역을 보고 바로 간다라 지역이라고 합니다. 간다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간다라 지역에서 바로 세계 최초의 불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불상이 바로 간다라 미술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불상입니다. 얼굴이 보면 우리 동양인 얼굴이 아니라 서양인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 조각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신의 얼굴 형상을 이렇게 담도록급 조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우리나라 백제 고구려 신라에서도 이 불상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백제인 얼굴과 신라인 얼굴, 고려인 얼굴이 조금씩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은 언제 만들어졌던가 하면 부처님 열반 후에 500년 후에 바로 간다라 지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불상의 신앙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불상을 모시고 바로 불상 앞에서 우리가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께 기하여 불법을 깨치려는 의지,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형상은 없지만 부처님이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종교적인 대상을 가지는 것이 바로 불상의 신앙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불상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바로 기복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불법을 깨치려는 염원, 신심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이 불상을 대하는 또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상을 대할 때는 우리는 기복으로 가는 것보다는 바로 부처님께 기하고 불법을 깨치려는 그러한 종교적인 대상으로서 우리가 불상을 대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게 바로 우리 지금 대성불교에서 있는 불상의 종류죠. 손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바로 청전법신 비로자나불이 되고, 그리고 왼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약사예레 부처님, 그리고 손을 다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 모양에 따라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기도 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되기도 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약사 부처님이 되기도 하는데 얼굴은 형상은 거의 다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간다라 미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의 얼굴 형상에 따라서 이 조각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간다라 미술이 최초의 불상이 서양인의 얼굴처럼 이렇게 생겼듯이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불상도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조금씩 모양이 다 틀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구려의 사람의 형태와 백제의 사람 얼굴 형태 그리고 신라인의 사람 형태가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유골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은 인형입니다. 인형이지만 형태가 이렇게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불상을 보면 조금 이렇게 좀 기백이 있고 얼굴이 좀 가렴합니다. 그리고 백제는 코가 굉장히 조금 크면서 이렇게 좀 두툼하죠. 그래서 백제의 불상은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무디게 생겼다라고 할까요? 예, 그러한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불상은 좀 가렴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불상의 형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왜 이 정일 나한경에서 불상의 기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기원정사에 계실 때 33천의 마야 부인에게 이렇게 위에서 33천으로 올라갔는데 지상에서 이렇게 부처님을 뵐 수가 없게 되자 전단나무로 금칠을 해서 이렇게 부처님 형상을 만들었더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인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맞지마 니까에 나옵니다. 맞지마 니까에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입니다. 기원정사에 계실 때 안한존자가 부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당신이 계시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뵈러 왔다가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서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여기에 계실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하니까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나, 내가 깨달았는 그 보디나무 보리수를 가져와서 이 기원정사에다 심어라. 그리고 그 기원정사에 심은 그 보리수나무를 바로 나를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일 안경에 나오는 그러한 뭐 33천의 하늘에 올라갔을 때 이러한 것들은 전설입니다. 잘못된 번역이고 아마 중국에서 아마 오역이 되어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맞지마 니까에 나오는 그러한 것. 그래서 이 보리수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보리수 나무 잎이 바로 탑처럼 되고 그 탑이 바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상자부 불교 국가에 있는 이러한 탑으로 발전이 되었다가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바로 탑으로 발전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도일 스님의 불교의 이야기에서 했던 제41회를 봐주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불상은 탑에서부터 발전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500년 전에 간다라 지역에서 간다라 지역은
파키스탄 북쪽과 아프가니스탄 남쪽 지역, 그 지역 일대를 간다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최초로 서양인의 얼굴을 한 그러한 불상이 생겨난 것이 바로 불상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 500년 후에 최초의 불상이 생겼고 탑은 그 이전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보리수나무를 옮겨왔기 때문에 보리수나무가 바로 점점 보리수 잎형상으로 바뀌어지고 보리수 잎형상이 점점 이렇게 쇠다곰 파고다가처럼 탑 모양으로 바뀌어지고 이 탑이 점점 더 발전이 되면서 바로 현재의 탑 형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불상 이야기를 하다가 탑 이야기까지 또 잠시 또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떤 형상을 만들 때 자기를 닮았는 그러한 형상을 조각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간다라 지역과 백제 지역,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 백제 안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백제 고구려 신라 불상의 얼굴 형상이 각기 다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중국 부처님, 그리고 티벳 부처님 형상이 다 다른 이유는 바로 사람이 자기를 닮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의 불상의 모습이 다 다르고 그리고 부처님의 손모양에 따라서 이 수인에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도 되고 약사 부처님도 되고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도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법문을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웃으면서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법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